오늘은 관망세가 지배적입니다. 4명이 관망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우수 AMS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TX 엔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IG 넥스원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 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드림시큐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증시 보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이상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태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도 좀 약한 모습들이고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미국도 지금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특별한 이슈라고 한다면 애플이 애플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서 사실 좀 사업을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애플카 관련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좀 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증시는 그동안에 이제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자율에 좀 맡기겠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실망 매물들도 좀 출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로서 이제 배당락 기준일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뭐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또 이전 상장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코스닥의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역시 좀 개별 이슈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명확한 흐름들이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 적지만 계속 코스피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당장 시세를 좀 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서 좀 삼아볼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이지만 어떤 그 강보합세가 전체적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국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MSCI 신흥 지수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저 PBR주에 대한 하락세가 계속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종목들을 계속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 출회는 당분간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계속 이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전략이 좀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됐던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실망 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도 뭐 ETF나 여러 가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 시장
시장이 떨어졌을 때 자금을 이탈하는 것보다도 우선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차 밸류 프로그램 관련 세미나도 5월에 개최를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떤 성급한 이 투매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네, 자.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빠지면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종목의 선별화가 필요하고 조정을 받았을 시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사 이래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고 4분기 실적 또한 뭐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57% 성장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실적이 좀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현대차 그룹에서 4,900억 규모의 하이브리드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좀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자거래 연속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자리에 좀 안착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시 한번 또 좋은 모멘텀을 좀 기반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을 전후로 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하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실적과 긍정적인 흐름들을 더불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 AMS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점 짚어주셨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인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SKS 엔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작년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188억. 그러니까 전년에 이 영업 적자 대비해서 이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좀 나왔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방산 부품 쪽에서의 매출이 이 증가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좀 매끄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게 바로 이제 부품 서비스죠. 이쪽에서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의 증가는 이 부품 서비스 쪽에서의 실적 증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이 국산화 프로젝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에스테 엔진에 대한 수주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엔진뿐만 아니라 지금 선박류 이 디젤 발전 엔진에 대한 이 시장에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쪽에서 업력이 에스테 엔진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선박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오히려 더 기대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는 이 ROE까지도 이 한 자릿수까지 그 한 자릿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릿수에도 넘어가는 과정이 내년에는 분명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SKS 엔진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이제 방산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기보다도 이 실적주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STX 엔진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주 잔고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점, 그리고 부품 서비스 사업 쪽에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